르노가 국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며 국내 시장의 공석인 신차가 다시금 주목받습니다. 몰라보게 달라진 퀄리티와 리터당 20km가 넘는 연비, 그리고 첨단 인테리어까지 돋보이는데 과연 어떠한 차량인지 디자인과 체원, 출시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르노코리아가 브랜드 혁신과 더불어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나서며 꽤 다양한 신차들을 국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끈한 신차 르노5와 세닉 이테크의 투입이 확실시되었고 매년 다양한 신차의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밝힌 바 있죠. 이 시점에서 르노의 국내 라인업을 살펴보자면 소형 부분은 전기차 르노5와 아르카나가 자리할 예정이며 준중형급엔 전기차 세닉 이테크를 세우게 됐죠. 그 뒤를 이어 중형급엔 QM6와 쿠페형 전기의 수입이 오로라2, 준대형급엔 곧 공개될 하이브리드 SUV 오로라1과 로터스의 EPA 플랫폼을 공유할 전기 SUV 오로라3가 자리를 꿰찰 예정입니다. 정리를 하다보니 어느 한 곳이 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내연기관 준준형 차량의 자리가 공석인 것인데요. 해외에서 판매되는 모델 중 오스트랄과 형님급인 에스파스가 이 자리를 메울 수 있기에 다시금 주목받는데 이 둘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오스트랄은 전장 4510mm, 휠베이스 2667mm로 투싼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그랜드 오스트랄로 불리던 에스파스와 디자인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스트랄의 롱 휠베이스 버전으로 차체를 20cm 이상 연장하고 3열 시트까지 집어넣은 차량이죠. 르노의 센슈얼 테크 디자인을 따라 촘촘한 패턴과 곡선미가 돋보이는 전면에선 D자 형태의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그릴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누베라 엠블럼이 큼지막한 그릴이 매력적이며 하단 범퍼 그래픽은 각지게 접혀 역동적인 맛을 더하네요. 전기차 메간 이테크와도 흡사한 측면에선 뒷유리가 크게 누워 쿠페형의 느낌도 나며 투톤 루프는 차체를 더 얇아 보이게 만듭니다. 루프라인은 내려가는 데 반해 벨트라인은 한껏 치켜올려 스포티한 맛이 살아있죠. 양 팬더와 차체 하단 볼륨이 강하게 잡혀 근육질의 면모가 돋보이네요. 최대 19인치의 휠까지 탑재됩니다. 매력적인 후면에선 헤드램프와 흡사한 D자 램프가 눈에 띄며 날카로운 면발광 LED가 강조돼 첨단의 느낌을 만들어주네요. 폴스타 차량들과 에스턴 마틴 DB12가 떠오르기도 하죠. 두 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최신 르노 차량들의 자주 보이는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오픈알 콕핏 레이아웃이 돋보이는데요. 각각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화려한 UI를 선보이며 사각형에 가까운 스티어링 휠이 스포티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비행기의 이륜 레버를 연상시키는 이것인데 처음 봤을 땐 기어 레버인 줄 알았지만 사실 손목 받침대였죠. 기어 노브는 칼럼식으로 자리했고 이 레버를 조절할 경우 기계적인 소리를 내줘 나름의 감성은 챙긴 모습이네요. 앰비언트와 블랙 크롬 장식이 곳곳에 화려한 포인트를 주며 후석 거주성도 상당합니다. 제원상 2열 무릎 공간은 27cm 이상으로 넉넉한 수준이며 트렁크는 기본 500L, 2열 폴딩 시 1525L로 작은 차체의 극한의 공간 활용을 목표로 한 것이 느껴지네요. 롱힐 베이스인 에스파스는 이와 동일한 실내 디자인을 가져가지만 3열 7인승을 지원하고 최대 1713L의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죠. 세 번째 특징, 제원입니다. 각각 48V,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이테크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이 제공되는데요. 이 중 국내 정서엔 12V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이테크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 트림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경우 1.3L 4기통 터보 엔진과 12V 시스템이 결합돼 최고 160마력과 16.1km의 연비, 풀 하이브리드의 경우 1.2L 3기통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맞물려 200마력의 힘과 리터당 21.7km의 연비를 자랑하죠. 에스파스 역시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적용되며 리어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사각지대 보조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ADAS 시스템도 빼놓지 않았죠. 마지막 출시 및 재원입니다. 오스트랄과 에스파스 모두 해외에선 판매 중에 있으며 국내 출시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듯 르노코리아의 내연기관 준준형급 차량이 공석인데다 적극적인 신차 투입이 가시화된 현 상황에서 이 두 차량의 출시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에스파스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인 QM6와 판매 간섭의 확률이 크기에 르노코리아의 파격적인 결단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가격의 경우 독일에서 4천 초반에 판매되고 있기에 국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내 생산과 함께 4천 이하의 가격을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천 중후반을 시작으로 오스트랄 혹은 에스파스가 국내 도입된다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르노 오스트랄과 에스파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